벌써 오늘의 마지막 강연입니다. 생명의 음표 RNA라는 제목인데요. 뒤에 있는 그림과 아주 잘 어울리죠? 생명과학부 김빈내리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 강연 요청을 받고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동안에 제일 많이 받은 질문들에 대해서 그냥 답을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그거더라고요. 왜 당신은 과학자가 되었냐? 이런 질문을 하시고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과학자가 됐냐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왜 하필이면 생명과학 그 중에서도 RNA라는 좀 들어보지도 못한 이상한 그 물질을 연구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한 30분 동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같은 질문을 제 입장에서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외국에 학회를 갔을 때 다른 유명한 과학자분들하고 같이 모여서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왜 과학자가 되셨냐 하고 여쭤봤어요. 근데 그 자리에 계신 교수님들이 미국, 캐나다, 유럽, 남미 출신으로 굉장히 이제 다양했는데 그분들 중에서 두 분은 초등학교 때 재밌는 경험을 했더라고요. 그분들 경우에 딸기 DNA 추출 실험을 해봤대요. 혹시 이런 거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사실은 되게 간단한데 딸기 추출물에다 기본적으로 알코올의 일종인 프로필 알코올을 넣고 나무젓가락 같은 걸로 이렇게 저어줘 보세요. 그러면 콧물처럼 맑은 콧물 같은 끈적끈적한 게 이렇게 올라옵니다. 여기 보시는 이 콧물 같은 이거요. 이게 바로 DNA거든요. 근데 어린 눈에 보면 초등학생들의 어린 눈으로 보면 이 딸기를 만든다는 유전 정보와 암호를 가지고 있는 이 비밀이 이 끈적끈적한 콧물에 있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그들 중에 두 분은 이런 간단한 생물학 실험을 통해서 생물학에 관심을 가지셨다고 하셨어요. 나머지 두 분은 주변에 있는 동물을 관찰하는 취미를 가지신 분들이 있어서 특히 조류를 관찰하는 취미가 있어서 어려서부터 동물들을 관찰을 하다가 과학에 관심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이 자리에 계시면 뭔가 이제 과학에 관심을 가질 만한 계기를 가지셨을 것 같아요. 각각 어떤 뭐 특별한 경험들이 있으시겠죠? 계기들은 굉장히 다양할 것 같은데 그 어떤 계기들을 쭉 살펴보면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배움과 깨달음에 대한 그 깨달음의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그런 어떤 짧은 순간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실험을 통해서 그럴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글쎄 어떤 대화를 통해서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저의 어떤 배움의 기쁨이랄까? 이런 거를 처음으로 느끼게 된 거는 아마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사실 이제 그 실험을 할 수 있는 과학시설이라든가 혹은 무슨 뭐 조류 관찰용 망원경이라든가 제가 학교를 다니던 70년대에는 그런 걸 기대하기는 사실은 어려웠죠. 그래서 그런 뭐 다양한 경험은 갖지 못했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는 언니가 많거든요. 그래서 집에 이제 이런저런 책들이 많이 굴러다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언니가 보던 영어 책이었어요. I am Tom, you are Jane 아시죠?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전부 40대 이상이십니다. 이거를 혼자서 이제 귀동냥으로 듣고 들여다보다가 처음으로 영어 문장을 하나 지어봤어요. I am a student인가? 이런 간단한 문장이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보니까 맞았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너무나 혼자서 기뻤던 기억이 있고요.
그런데 이런 어떤 배움의 즐거움을 불행히도 그 당시 콩나물 교실에서 공부하던 저는 교실에서는 느끼질 한 기억이 없습니다. 거의. 반면에 이제 집에 오히려 돌아와서 혼자서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즐거운 경험들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딱 이 책은 아닙니다만 내용은 같았어요. 이 고대 과학사.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에 학자들이 어떻게 철학으로부터 또 자연의 원리를 궁금해하다가 수학을 시작하고 물리학을 시작하고 나중에는 화학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이런 과정을 적은 책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어린 마음에 굉장히 엄청난 감동으로 다가왔고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근데 왜 굳이 생물학자냐? 사실 저는 물리가 제일 재밌었고 생물학은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었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마 지금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생물은 외워야 될 것도 많고 재미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도 기억력이 나빠가지고 네, 생물보다는 공부 조금만 해도 되는 물리가 좋았는데 어쩌면 최선호 교수님 자리를 제가 차지하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생물학은 생물들은 너무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할 땐 요거 하나하나를 다 이제 외워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았지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복잡한 그런 생명현상들을 설명하는 너무나 간단한 원리들이 있다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초에 어떤 공통조상이 있었고 그 공통조상으로부터 돌연변이가 축적되면서 온갖 다양한 생물체가 만들어지고 하지만 이런 모든 생물체들을 뚫고 지나가는 어떤 아주 단순한 원리들이 있다. 이렇게 보면 정말 아름다운 수학의 정리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오히려 훨씬 더 풍부한 그런 문맥 안에서 더 복잡한 그 현상 속에서 단순한 원리들을 찾아낼 수 있다면 그건 더 멋있잖아요. 그래서 생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을 하기로 했는데 이제 당시에도 요새만큼은 그렇지는 않지만 예서처럼 서울대 의대에 가야 되는 분위기가 조금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의학은 비교적 작은 어떤 주제, 인간의 건강이라는 작은 주제를 갖고 연구하지만 생물학을 연구를 하다 보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를 지배하는 원리를 이해를 하고 그럼으로써 생명현상 또 인간이 어떻게 태어나고 자라고 늙고 죽어가는가 이 과정 전체를 이해할 수 있겠다 싶으니까 그게 훨씬 더 근원적이고 멋진 질문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물학을 하기로 했는데 생물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보통 학부, 대학교에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석사, 박사를 거치고 연구원 또는 교수를 하게 됩니다. 저 경우에는 자연과학대학의 미생물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미생물학과에 들어오게 된 이유는 사실 조금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그때 이제 그 유전공학 붐이 처음으로 일게 돼서 유전공학이 이제 전망이 있다더라 이런 얘기도 들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연대를 전체 통틀어서 여성 교수님이 딱 한 분이 계셨는데 그때 그 교수님께서 미생물학과에 계셨어요. 그래서 여성 그 과학자들도 조금은 기회를 더 가지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곳이 생물학 분야가 아닐까 이런 이제 기대를 가지고 미생물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학부와 석사 과정을 거치면서 공부를 하면서 유전공학뿐만 아니라 분자생물학 내지는 유전학에 두루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었기도 한 게 20세기에 가장 중요한 그 학문적인 업적, 생물학의 업적이라면 이 DNA라는 유전물질의 발견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생명현상, 우리 얼굴 모습, 또 각종 질환, 노화, 그리고 심지어는 기억과 행동까지도 전부 DNA에서 궁극적으로는 다 결정이 되니까요.
근데 이제 20세기에 그 일은 대충 뭐 발견도 했고 기본 원리가 어느 정도 돼 있다면 다음 과제는 뭐냐? 21세기에는 이렇게 DNA에 담긴 정보들을 제대로 해석해내고 그리고 그 DNA 그 해석된 정보와 그 작동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DNA를 실제로 제어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근데 물론 이렇게 멋지고 위대한 그 질문이 있다고 해서 대학원생 하나가 그런 연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일단 차근차근 배워야 했습니다. 저는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에 유학을 가서 생화학과에서 HIV라는 바이러스를 연구를 했습니다. HIV는 아마 아시겠지만 그 후천성 면역결핍증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죠. 이 바이러스는 그 자체는 굉장히 무서운 바이러스지만 이 바이러스의 내부를 구성하고 있는 RNA를 다른 RNA로 치환하고 단백질도 대부분을 다른 걸로 치환해버리고 나면 원하는 유전자를 담아서 인체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일종의 도구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한 연구는 이렇게 유전자를 전달하는 기술을 개발을 하는 일이었어요. 자, 근데 사실 이게 원래 프로젝트였지만 저는 다른 관점에서 이 연구가 재밌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RNA로 이루어진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 RNA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인체 안에서는 DNA로 전환이 되고요. 이 DNA가 다시 RNA로 바뀌면서 또 다른 바이러스 입자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RNA가 DNA에서 RNA로 다시 전환되는 과정에서 RNA가 세포 안에서 이동하고 복제되고 또 활동하는 그 모든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RNA의 대사가 바이러스의 생활사에 아주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RNA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RNA는 그 화학적인 특성상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행히도 굉장히 이제 재밌고 그 생각도 아이디어도 많은 그런 친구가 같은 랩에 있어서 같이 실험 중간중간에 앉아서 이런저런 황당한 얘기를 나누곤 했는데 이것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RNA가 DNA로부터 만들어지지만 RNA 자체의 성질상 DNA에 결합할 수도 있고 RNA에 결합할 수도 있고 다른 RNA에 또한 단백질에 결합하는 건 이미 알려져 있고 또한 다른 대사산물에 붙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RNA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그렇다고 제가 갑자기 RNA 연구를 자가 될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RNA 연구하는 실험실로 가서 조금 더 배우게 됐죠. 그래서 이제 연구원 과정에서 RNA 기능과 작동 원리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실험법들을 익히고 그리고 서울대로 2001년에 돌아와서부터는 본격적으로 RNA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쯤에서 공부를 조금 하고 지나가야 되겠죠, 그죠? 이왕 왔으니까. 그래서 RNA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졸지 마세요. 나름 재밌습니다. RNA는 DNA의 사촌 같은 건데요. DNA는 다 아시잖아요. DNA는 이렇게 이중 나선으로 돼 있고 이중 나선이라는 거는 길다란 하나의 골격과 또 다른 하나의 골격이 서로 이렇게 붙잡혀 있는 건데요. 이 골격은 당과 인상으로 구성돼 있고 요 그 중간에는 염기로 구성돼 있는데 염기에는 네 종류가 있습니다. A, G, C, T. 그런데 G는 C하고만 친해서 서로 이렇게 붙잡고요. T는 A하고만 친해서 서로 붙잡습니다. 이걸 상보적인 결합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이렇게 사다리 같은 모양을 우리 익숙한 DNA 구조를 이룹니다. RNA는 어떠냐면 이것과 굉장히 비슷한데 골격 구조도 비슷하고요. 단일 분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염기들이 노출이 돼 있습니다.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이 RNA의 서로 다른 부분이 이렇게 서로 결합하면서 꼬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복잡한 구조를 만들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RNA가 DNA에 가서 붙어버리기도 하고, 상부적인 결합으로, 혹은 여기 이 염기 구조를 인지하고 다른 단백질이 와서 붙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작은 대사산물이 여기 붙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특징 때문에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본 거죠.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러면 RNA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DNA는 아시다시피 이건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죠.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직접 어떤 기능을 수행하지는 못하는 굉장히 불활성화된 물질입니다. 안정적이기 때문에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유전 정보를 옮겨주긴 좋지만, 그 자체는 완전히 서로 그 정보들이 갇혀 있는 안정적이고 불활성화된 그런 분자예요. 자, 그런데 뭔가 이렇게 그 안에 있는 정보를 세포 안으로 내놔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 DNA가 하는 역할은 일종의 그 주물 틀 같은 역할을 해서 그것과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RNA 조각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RNA는 DNA의 복사본이죠. 부분적인 복사본이죠. 그로부터 어떤 RNA로부터는 단백질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다른 유전자로부터 만들어진 RNA들은 또 다른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저희가 주로 연구하고 있는 거는 이런 그 메신저 RNA라고 부르는 mRNA와 조절작용을 수행하는 레귤러토리 RNA들을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 각각에 대해서 조금씩만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그 메신저 RNA, 이름 그대로 정보 전달자 역할을 하는데, DNA로부터 단백질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mRNA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T 대신에 U를 갖는데요. 이런 정보를, 염기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 있는 정보들이 세 개 염기 단위로 하나가 암호를 구성합니다. 이건 모르스 부호하고 똑같아요. 길고 짧고 길고 짧고 이렇게 가는 대신에 이거는 AU, GC를 가지고 정보를 담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그 세 개로 구성된 하나의 단위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을 하게 돼서 그 아미노산이 서로 다른 것들이 놓이게 되는데, 그것들이 쭉 구슬처럼 연결이 되면 그게 단백질입니다. 그게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원리고요. 결국은 이 정보는, 단백질의 정보는 mRNA를 통해서 DNA로부터 원래 온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DNA에 있는 정보가 단백질로 전환되는 것이 이런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정보 전달자가 제일 잘 알려진, 처음에 알려진 RNA의 기능이라면, 두 번째 기능은 효소로서의 촉매 작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단백질 합성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리보솜이라는 것인데, 리보솜 자체가 사실은 RNA로 만들어져 있고, 그 안에 그 단백질을 만드는 효소 작용은 이 리보솜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RNA에서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유전물질로서의 RNA 기능이죠. 유전물질을 하면 DNA만 알려져 있지만, 일부 RNA들은 일부 바이러스들은 RNA를 유전물질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감기에 걸려 있는데, 독감은 아니지만 어쨌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든가 뭐 유명한 HIV라든가 에볼라라든가 지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RNA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자세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유전자를 조절하는 작용을 하는 RNA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RNA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제 그 작은 RNA는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 했고, 오랫동안 이런 그 RNA들이 실험하는 과정에 버려졌어요. 우리가 이제 실험을 하다 보면 그 전기용동을 하는데, 전기용동의 죄를 쭉 달리다 보면 사이즈가 큰 건 천천히 달리고 작은 건 빨리 달리거든요. 그러면 실험을 하다 보면 이 작은 RNA들은 다
빠져서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런 작은 RNA들, 나중에 마이크로 RNA라고 이름 붙인 이 RNA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한다라는 것이 밝혀졌죠. 이건 90년대 초에 앰브로스 박사님이라는 분이 발견을 첫 번째 마이크로 RNA를 발견을 했고, 저희 실험실은 서울대 제가 오기 시작했을 때부터 연구를 해서 이 마이크로 RNA 분야는 2000년대 이제 초반부터 시작해서 급격하게 발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이크로 RNA는 단백질 합성을 억제해 주기도 하고 바이러스 복제를 억제하기도 하고 혹은 DNA 자체에 결합해서 RNA 합성을 저해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사진인데 그때가 좋았죠. 이종공항연구소라고 저기 그 캠퍼스 위쪽에 가보시면 있는 그 연구소에서 이 두 학생과 함께 그 구석에서 연구를 시작하던 시절이 좀 그립습니다. 저희가 이제 초기부터 가지고 있던 질문은 마이크로 RNA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제 거기에 대한 질문들을 한 10몇 년 동안 쭉 찾아왔고요. 그런 것들이 초기 연구들이 이제는 생물학 교과서에 이렇게 실릴 정도로 이제 정설로 인정을 받고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이 학생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요. 자, 이런 RNA들이 이제 저희도 많은 마이크로 RNA를 발견했고 또 메신저 RNA들도 있고 수만 가지가 이런 RNA들이 있는데, 이런 RNA들이 어떻게 얼마나 어디서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세포 안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의 종류와 양이 결정되고요. 그거 어떤 단백질이 얼마나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세포가의 기능과 구조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포 각 세포에 들어 있는 우리 몸에 들어 있는 각 세포의 DNA 정보는 동일하거든요. 뭐 신경 세포, 혈액 세포 다 달리 보이지만 각각 가지고 있는 DNA는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이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이 서로 다른 RNA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들이 정상적인 그 개체에서는 어떻게 RNA가 만들어지는지, 혹은 질병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이 RNA가 바뀌는지 그 과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절이 잘못되면은 표현 형질이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이걸 사람을 갖고 실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많이 쓰는 그 모델이 초파리라든가 혹은 생쥐라든가 이런 것들을 쓰는데, 이 경우는 초파리입니다. 눈에 아주 잘 안 보일 정도로 작은 과일 노면을 이렇게 꼬여드는 파리 있잖아요. 이건데 이 파리의 얼굴을 보여드리면 아주 잘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잘생긴 파리에다가 다리를 만드는 유전자가 이제 다리에서 발현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RNA가 머리에서 뭐 생기도록 만들어주면 머리에서 다리가 달립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식탁에 이런 파리가 갑자기 나타나서 여러분을 놀래킬 일은 없습니다. 영화에서나 나오는 일이고요. 이런 실험을 이제 안전한 실험실 환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를 안 하셔도 되고, 이거보다 조금 더 우리 생활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RNA는 신체의 상태에 대한 계량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에 활용할 수가 있죠.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질병을 진단을 할 땐 증세에 기반하잖아요. 배가 아프다, 기침을 한다, 열이 난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RNA의 변화를 좀 더 자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면은 훨씬 더 빨리 조기에 정확한 진단이 가능해집니다. 이미 우리 생활에 다가와 있는 것들은 바이러스 진단 같은 것들이죠. 예를 들면 이분은 그 아프리카에서 에볼라 바이러스를 진단을 하기 위해서 에볼라 바이러스에 걸린 의심 환자의 혈액 샘플을 이 안에다 넣고 그 RNA의 염기 서열을 밝히려고 실험을 하는 중이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메르스라든가 사르스라든가 뭐 독감이라든가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RNA로 만들어진 바이러스들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진단뿐만 아니라 우리가 치료제로서 RNA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RNA 그 제제는 기존에 전통적으로 써온 저분자 화합물이라든가 단백질 같은 것보다도 개발하는 데 비용과 시간이 훨씬 적게 들어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RNA 경우에 이제 지금 쓰이고 있는 예를 보여드리면 최근에 쓰이게 되고 있는 예를 보여드리면 환자 맞춤형 핵산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전적인 문제가 뭔지를 알고 있는 경우가 있으면 그 유전자를 활성화시키거나 억제시킬 수 있는 그 RNA 또는 RNA를 변형시킨 핵산을 몸에 집어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다른 RNA 결합해서 유전자를 제어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척수성 근위축증이라는 그 유전 질환이라든가 다방성 신경염 같은 경우에 최근에 그 실제로 임상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은 그 한 가지 약을 개발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수백억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먹는 그 저분자 화합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그래서 흑위 유전 질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유전적인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도 그 약을 개발하는 것들이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원인을 뻔히 알면서도 죽어가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도. 그런데 최근에는 이 경우에는 그 RNA를 실제로 이제 그 RNA에 문제가 생긴 부분에 결합해서 그걸 고치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을 해서 이게 이미 FDA에 승인이 나서 전 세계적으로 한 40여 개국에 이미 쓰이고 있고 이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또 개발이 돼서 10개월 안에 이 그 약이 개발돼서 실제 임상에 들어간 예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 뒤로도 많은 희귀 질환에 대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렸지만 RNA 그 질환의 경우에는 개발 시간이 되게 짧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원리만 알면은 바로바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 백신을 개발할 때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올해 독감 바이러스는요, 올해 바이러스를 보고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예측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 틀려가지고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렇게 새로 생기는 바이러스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대체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예를 들면 지카 바이러스가 갑자기 창궐을 했다. 그거에 대한 백신을 개발하는 데는 사실 몇 년 이상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맞춤형 DNA, RNA 경우에는 그 항원으로 쓸 수 있는 그 부위만 알면 바로 디자인해서 이론적으로 며칠 안에 만들어서 그 환자에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내에서 항원 단백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RNA를 만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아시겠지만 유전자 편집, CRISPR 아시죠? CRISPR처럼 유전자를 편집하는 이 기술의 경우에도 특정 DNA 부분을 교정을 해야 되는데 그 교정할 수 있는 부위를 찾아내는 그 부분은 RNA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다양한 종류의 그 적용에 응용에 RNA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기술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오해는 그냥 막 기술만 개발하면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한 가지 어떤 기술이 개발돼서 환자한테 가기까지는 혹은 여러 가지 산업에 응용되기까지는 수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고 많은 기간의 기초 연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마이크로RNA에 대한 연구도 처음에는 어디서 나왔냐면 꼬마 선충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아주 작은 1mm 정도밖에 안 되는 모델 동물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에 궁금해가지고 그냥 호기심을 따라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거기서 마이크로RNA가 발견되고 또 RNA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찾아지고 그것이 이제 환자한테까지 가는 거죠. 그러는 데까지 한 지금 거의 3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20년이 넘었어요. 그 다음에 유전자 편집 경우에도 박테리아, 미생물에 대한 연구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지금 그 유명한
크리스퍼가 되기까지 수많은 시간이 20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 어떤 응용이 되기까지는 많은 그 이해가 필요하고 이제 저희가 실험실 안에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고 또 하고 반복해서 또 망하고 또 실패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실험을 10번 하면 9번은 망한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낙관적인 성격을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패가 항상 실패는 아닌 것이 실패를 하면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 가설은 틀렸구나 라는 것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그게 다 배우는 과정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과학자가 되기까지 과정을 말씀드렸고 현재는 유전자 억제하는 그런 원리와 유전자를 활성화하는 원리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제가 아니라도 누군가에 의해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에 의해서 아주 유용하게 활용될 날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나름 재밌는 그런 연구들에 동참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연을 들으니까 이 RNA 제목이 딱 이해가 가더라고요. 네. 생명을 연주하는 음표가 RNA다. 네,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교수님께도 마찬가지로 이제 질문을 사전에 많이 보내셨어요. 네. 그럼 어떤 질문이 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NA가 발현하기 위해서는 RNA가 생산되어야 하는데 DNA의 복제품인 RNA가 태초에 어떻게 생겨날 수 있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답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참 알고 싶습니다. 물리학과 교수님들께서 타임머신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그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제 슬라이드가 좀 더 있었는데 어떻게 RNA가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뭐 잘 모르죠. 아무도 모르지만 그 태초에 DNA가 아닌 RNA가 유전물질이었다는 가설은 생물학자들에서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가설입니다. 왜 그러냐면 태초에 유전물질이 가지고 있어야 할 성질들을 RNA만큼 많이 가지고 있는 분자가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첫 번째로 RNA는 유전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바이러스들처럼, RNA 바이러스들처럼. 두 번째는 RNA 중에서 일부는 효소 기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소로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에 RNA가 스스로를 복제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그 스스로를 복제할 수 있는 RNA를 인공적으로 진화를 시켜서 만들어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RNA 가설이 가장 현재까지는 유력하죠. 저도 태초에 타임머신을 타고 날아가서 실제로 RNA가 생기는 과정을 관찰을 해보고 싶기는 합니다. 네, 이 질문은 인간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와 같이 아주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만나보겠습니다. 네, 길이 때문에 다들 탄성이 나왔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의 강의 자료에서 RNA는 현존하는 모든 생명체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셨고 교수님이 집필하신 과학하는 여자들이라는 책에서도 마이크로 RNA가 생명체의 탄생과 성장, 노화, 사멸 등 생명현상 전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제3인류라는 책을 읽다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들은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의 피그미족처럼 모든 인류를 소형화시키기 위해 연구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소설이긴 하지만 RNA 혹은 마이크로 RNA로 인류를 소형화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네, 이 앤트맨이라는 영화에서도 보면요. 네. 주인공들이 개미처럼 갑자기 작아지거든요. 네.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들어 보세요. 안 된다라고 안 될 거다 기술적으로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기술적으로 그 다음에 윤리적으로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저 혹시 제 슬라이드 다시 좀 틀어주실 수 있을까요? 제 슬라이드 좀 다시 틀어주십시오. 네 저희가 사실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저희 실험실에서
네. 여기 보시면 아 사실은 그 무슨 인류의 소형화를 위한 실험은 아니었고요. 이 실험은 뭐냐면 마이크로RNA를 연구를 하다가요. 이 마이크로RNA 8번 마이크로RNA를 결손시킨 초파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RNA가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서 사실 이 마이크로RNA는 사람한테도 있는 마이크로RNA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기능을 하려고 봤더니 난장이 초파리가 나왔어요. 소형화된 초파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답은 아까 질문의 답은 아마도 가능할 거다. 예. DNA 어떤 유전자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우리가 잘 알기만 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그게 답인 것 같은데 물론 마지막 이제 질문은 제가 드린 거는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윤리적으로 가능할 거냐? 그건 좀 아닌 것 같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실제로 이제 초파리가 작아졌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 초파리에 여러 가지 좀 다른 문제들도 종합적으로 발견이 됐어요.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뒤로 꺾어진다든가 뭐 이런 문제들이.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그 동물 몸의 크기만 조절을 하려면 조금 더 정교한 그런 유전자 조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질문을 만나보겠습니다. 생명과학자들은 생명의 신비를 파헤치기 위해 생명의 본질을 탐구할 뿐만 아니라 이를 인류의 생활에 적용해서 보다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적용의 관점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강의해 주신 것처럼 현재 크리스퍼캐스9과 같은 DNA 조작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성체 세포를 대상으로 할 경우 우리 몸의 세포 수는 대략 30조개고 이에 따라 DNA 또한 30조개가 넘을 텐데 이들을 어떻게 하나하나 다 조작해서 병을 막거나 특정 형질 발현을 억제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게 이제 기술적인 가장 문제인데 핵심을 또 꼭 찌르는 질문을 해주셔서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게 몸에 많은 세포에 걸쳐서 문제가 생기는 질환이라면 사실 크리스퍼 캐스9으로 전혀 치료가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다른 또 다른 전달이라든가 크리스퍼의 몸으로 전달하는 과정이라든가 또 그때 생기는 면역과 거북 반응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이 크리스퍼가 그 질환 인간 질환을 고치는데 얼마나 광범위하게 쓰일지는 아직 좀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그 유전자를 선택적으로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어떤 기술적인 한계들은 앞으로 많이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성체 경우는 어렵지만 그 배아의 경우에는 사실은 세포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유전적인 그 교정이 가능하죠. 실제로 중국에서 이번에 했다는 주장이 나왔고요. 그런데 이렇게 실제로 이제 그 질병을 어떤 고치기 위한 성체에 대한 그런 적용은 그 충분한 수의 세포에 전달할 수 있는 크리스퍼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이 되어야만 현실적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분히 답변이 됐을 것 같은데요.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요. 고민이 되시겠지만 하나 골라주세요. 네, 충주 여자 고등학교 배고은 학생이 보내주셨습니다. RNA가 DNA로부터 정보를 넘겨받아 활동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아무런 정보가 없는 정크 DNA에 대한 RNA도 존재하나요? 또 정크 DNA처럼 정크 RNA 같은 것도 존재할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발표할 때 설명을 안 드렸는데 우리가 DNA 전체를 보면 단백질을 만드는 부분이 한 2%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기능을 잘 모르는 부분이에요. 98% 이상이 98% 정도가
그만큼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들이 많다는 얘기고요. 그런 그 98% 정도의 DNA 부분을 지금까지는 정크 DNA라고, 아니 지금까지가 아니라 한참 전까지는, 한 10년 전까지는 정크 DNA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그 정크 DNA 안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유전자들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진짜 정크, 쓰레기 부분이 아니고 그 안에 어떤 정보들이 숨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 정크 DNA 말고 정크 RNA도 있느냐? 그거는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 만들어지는 RNA들 중에 양이 많은 것들은 대부분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정크는 아닐 것 같지만 일부는 사실 그 정크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요, 생각보다 그렇게 에너지 효율적인 기계가 아니거든요. 우리 몸은 만들어내도 별 문제가 없는 안에서는 별걸 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실제로는. 그래서 실제로는 만들어지는 것들이 정크들도 꽤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들을수록 정말 우리 몸은 신비한 것 같네요. 네, 정크가 정크가 아닌 경우가 물론 더 많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연구할 것들이 엄청 많고, 여러분들이 생물학자가 되어도 아직은 연구할 것들이 한 100년은 충분히 남아있으니까, 네, 그걸 믿고 생물학 시작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교수님 다음 질문도 뽑아볼까요? 꽤 깁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강일고등학교 2학년 한예림 학생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교수님의 RNA 유전체학 연구실이라는 연구자료를 접하며 마이크로 RNA들이 배아줄기 세포의 유지 또는 분화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접하게 됐습니다. 배아줄기 세포에 관여된 마이크로 RNA가 활용된 현재의 사례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윤리적인 기준으로 연구의 진행 유무가 결정될 때는 어떤 과정으로 연구가 진행되나요? 라고 두 가지 질문을 보내주셨네요. 네. 너무 길어서 제가 보면서. 예. 저희가 이제 마이크로RNA를 배아 줄기세포에서 연구를 했는데, 그 마이크로RNA 중에 그 일부에 대해서요. 마이크로RNA들이 없어지면 배아 줄기세포 유지가 안 되는 경우도 생기고, 또 그 마이크로RNA를 없애면은 분화가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없는 마이크로RNA를 많이 넣어주면은 그 마이크로RNA의 그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세포가 분화되기도 해요. 그래서 세포를 마음대로 제어하는데 마이크로RNA가 유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다른 질문인데, 윤리적인 기준으로 연구의 진행이 유의 유무가 결정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사회적인 그 어떤 윤리적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연구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기준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예외적인 것 같고, 저희 대부분의 실험실에서는 어떤 그런 아주 그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일반적인 윤리적인 기준을 받아들이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질문을 해주신 학생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여기 가운데에 손을 번쩍 들어주셨네요. 다시 한번 손 들어주세요. 네, 선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에 나오는 이상한 괴물 같은 거나 뭐 이렇게 부산행에 나오는 그거 뭐죠? 막 그 좀비. 네, 좀비. 네. 뭐 이런 거 바이러스 안 만든다고 안심하셔도 됩니다. 네. 영화 대중문화에서 너무 생물학을 폄훼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영화 괴물에선 실수로 만들어지는데 그럴 가능성도 없나요? 그런 거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더 받아볼게요. 네. 생명과학에서 RNA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왜 그런지도 설명해 주세요. 라고 북일고등학교 주현송 네. 학생이 보내주었습니다. 네, 생명과학에서 RNA, 제 강의를 이제 30분 넘게 들으셨으니까 생명과학에서 RNA가 제일 중요하다는 게 받아들여지시나요? 한 절반은 끄덕끄덕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RNA를 한다고 해서 RNA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생명 그 현상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DNA도 중요하고 RNA도 중요하고 단백질도 중요하고 당도 중요하고 지질도 중요하고 모든 것들이 하나의 그 하모니를 이루어져서 가는 거기 때문에요. 생명과학에 있어서 RNA를 뿐만 아니라 많은 그 중요한 물질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 RNA는 모든 세포를 구성하고 조절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니까 제가 과학자로서의 인생이 기껏해야 한 20, 30년 될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최대한 많이 배우고 기여하고 가고 싶은 욕심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연구가 어떤 근본적인 질문들의 답을 하게 되면 제가 죽고 나서도 후배 과학자들이 그거를 따라서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많은 생명현상들의 근본을 이룰 수 있는 그 RNA 연구가 이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현장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궁금한 게 있었던 학생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경쟁이 치열한데요. 네. 저기 정말 열심히 이렇게 높이 손을 들고 있는 남학생이요. 팁은 아닙니다, 여러분. 책을 흔들면 안 되고요. 네, 먼저 소개해 주시고 질문 부탁드립니다. 저는 효원고등학교 박경훈이라고 합니다. 저 선생님의 이제 그런 강의를 들으면서 어린이도 중요하고 DNA도 다 중요하는 걸 느꼈는데요. 그런 중요한 것들을 이제 알기 위해서는 실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실험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여러 사회에서는 그런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뭐 그런 돌연변이나 기형이나 아니면 그런 동물 생물적인 걸 직접적으로 이렇게 실험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대처해야 되고 어떤 인식을 가져야 되는지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동물 실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동물 윤리, 예, 생명 윤리. 예. 측면에서 네. 네. 그 부분은 참 정말 이렇게 대답하기 어렵고 이렇게 실험을 하면서 동물을 이렇게 다루면서 특히 그 조금 고등 생물일수록 생쥐도 그렇고 이런 생물들일수록 실험을 하면서 사실 좀 너무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딱히 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영장류 실험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그 의약품 개발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결국 동물 실험을 어느 정도는 하지 안할 수가 없거든요. 독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해갈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불필요한 고통을 야기하는 부분을 최소화하면서 실험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답변이 되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 가운데 남학생 한 분이 열심히 네, 손을 들고 계시는데요. 제가 학생이라고 불러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신 네, 것 같은데요? 남학생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고등학생이신가요? 마이크 여기 앞으로 전달해 주세요. 어느 고등학교에서 오셨는지부터 먼저 몇 학년인지 말씀해 주셔야 네, 합니다. 저 교수님 팬이고요. 교수님 학교 같이 다녔어요. 저는 지금 국회의원 하태경이고요. 물리학과 동문이세요. 네, 제가 물리학과 같이 졸업하고 저는 공부를 좀 못해가지고 많이 부족해서 저는 과학자는 못되고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저기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 저도 사실 대학 다닐 때는 노벨상도 꿈꾸고 그랬는데 아마 조만간 여기 있는 학생들 중에 우리 노벨 수상자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김빈내리 교수님이 그 김주영보다 더 훌륭한 코디라면 노벨상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지 그리고 정부가 노벨상 수상자를 많이 배출하기 위해서 이런 건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 제가 또 정치권에 있으니까 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질문 잘했죠? 네, 두 번째 질문은 왠지 잘 들어주실 것 같은데 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코디라면
과학자가 되고 싶으신 학생들한테 과학책은 덜 읽힐 것 같아요. 과학 그 고등학교에 계신 분들은 특히 다른 책을 더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그랬고 많은 분들, 과학자들이 어려서는 다른 꿈을 꾸셨던 분들이 많아요. 뭐 시인이 되고 싶으셨던 분들도 있고 화가가 되고 싶으셨던 분도 계시고 역사학자가 되고 싶은 분들도 계시고 저도 옛날 일기를 돌이켜보면 하고 싶었던 게 굉장히 다양하게 변천을 해가다가 어쩌다가 이제 과학자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어려서 읽은 책들은 굉장히 다양했던 것 같고 그 중에서 제가 가고 싶었던 길을 찾았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 길을 정했다고 해서 과학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현상을 보고 관찰해서 그 현상에 보이는 그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그 이면을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기존의 이론과는 또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은 그 기존에 있는 이론들을 계속 공부하는 것보다는 서로 다른 분야, 다른 생각들을 많이 이렇게 경험해 보는 것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공부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코디라면 이것저것 많이 읽히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노벨상을 수상하시는 분들이 나올 수 있어요. 나올 거라고 믿고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 정도로 발전을 했으면 지금부터는 서서히 그 물론 노벨상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또 받을 만한 일을 했다고 꼭 받는 것도 아니에요. 운도 좋아야 되고 하지만 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들이 충분히 쌓여야만 그 중에 한두 명이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서 제 생각에는 10명 이상이 혹은 20명, 30명 이상이 그런 노벨상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자격을 갖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사람들, 그러니까 딱 한 명이 아닌 그 수십 명 혹은 수백 명의 사람들을 그 수준까지 끌고 가기에는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면 첫 번째로는 과학 교육이 좀 더 잘 돼야 되지 않을까. 우리 그 외우는 공부가 아니라 생각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중고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그 교육이 돼야 될 것 같고 그게 꼭 과학 교육이 아니래도 생각하는 교육이 될 수 있다면 그런 자산들이 쌓여서 정신적인 자산들이 쌓여서 노벨상까지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학교도 사실은 교육이 많이 부실하고 그런 점에서는 저희 그 교수님들과 저를 포함해서 많이 더 노력을 해야 되고 대학원도 교육이 아직 옛날보다 많이 발전했지만 더욱더 발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학원생들이 아무 걱정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요. 거기까지 잘 튼튼하게 가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어느 정도는 그 자동적으로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대학원까지를 충분히 탄탄한 인적 자원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잘 도와주실 걸로 믿습니다. 네, 여기 좋은 질문을 해주신 남학생 하태경 의원님께 선물과 함께 이걸 꼭 들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보내드릴게요. 네. 여기까지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열심히 들으셨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물리학을 전공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2층에 있는 학생에게 질문을 하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저 이렇게 예, 가운데 여기 막 두 손을 흔들고 계시는 분. 예. 네, 방금 지목되신 학생은 일어나 주세요. 중앙에서요. 예. 네, 안녕하세요. 도레울 고등학교 김솔입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그 최근에 이중 나선 구조인 저 DNA에서 사중 나선 구조를 발견을 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기사를 봐서 그런 사중 나선 구조 같은 다른 또 다른 특이한 구조가 학계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또 다른 구조가 나올 만한 가능성
막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기사를 열심히 본 학생이었는데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른 뭐 발견이 이루어질 가능성 언제나 항상 언제나 있는 건데요. 네, 사중나선, 그 삼중나선 이런 그 핵산 구조들은 아주 예외적으로 있는 현재까지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의미가 얼마가 있을지는 사실은 좀 불분명하고요. 하지만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가 질문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 질문에 그 코디가 되면 할 얘기 한 가지만 더 드리면은요. 거기 드라마에 보니까 4시간밖에 안 자고 공부를 했다고 그래서 절대 그러지 마세요. 잠을 충분히 주무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첫째는 건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된 많은 분들이 그 지금의 호기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사실은 옆에서 보기는 제가 과학자로서 쭉 이어온 과정들이 힘들어 보였을 수도 있지만 객관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는 정말 즐거운 여정이었습니다. 그런 여정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서 많이 나오시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과학 코디처럼 조언해 주신 김빈내리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